1년 비교과 활동에서는 1, 2학년 대비 더 깊은 내용을 연구하였고 성적도 상승 곡선을 만들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는 대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연구 중인 내용 등을 조사해 학교별로 자소서를 각기 다르게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평촌에서 고3 서머스쿨 때부터 공부하여 가천대학교 의학과의 수시학 생부종합 가천의학학 전형으로 합격한 김채연입니다. 합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 동안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 보상을 받는 느낌이기도 하고 마음 편하게 지금을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러셀 평촌학원의 우수한 면학 분위기와 장학 제도를 알게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독서실과 달리 러셀 바른 공부 자습 전형과는 개방형 구조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을 앞뒤로 볼 수 있어 자극도 받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면학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지원 학교 경쟁자들 대비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전략적으로 최저가 높고 면접 비중이 높은 학교들을 지원하였고 비교과와 자소서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3학년 비교과 활동에서는 1, 2학년 대비 더 깊은 내용을 연구하였고 성적도 상승 곡선을 만들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는 대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연구 중인 내용 등을 조사해 학교별로 자소서를 각기 다르게 작성하였습니다. 등급에 연연하지 않고 만점을 맞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수시에서 상향인 학교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수시가 다 떨어지더라도 정시성적으로 해당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수학입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성적이 오르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어 수능 직전까지 수학에 투자를 많이 하였습니다.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시간 조절을 하는 연습을 했고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학습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 시험장에서 30문제를 막힘없이 풀어낼 수 있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머지 과목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방학 기간에 수시와 정시를 모두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날씨가 덥고 습해서 의지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수시를 쓰면서 불안감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썸머스쿨을 선택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자 했습니다. 통제가 잘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독서실을 다닐 때에는 주변이 막혀있어 답답했고 공부를 하다가 힘들면 인터넷에 접속해 쉬는 일이 잦았는데요. 바자가는 개방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탁 트인 환경에서 답답함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등원할 때 핸드폰 제출하는 것과 인강 사이트 외에는 접속이 안 되는 점이 좋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딩 책상이 있어 더운 날씨에 체력이 떨어져 졸릴 때 잠을 깰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6월 평가원 시험 이후로 수시 지원 방향과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요. 서머스쿨을 통해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표에 맞추어 공부를 하다 보니 방학 기간에도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한 과목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자관이 개방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으로 면학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공부가 안 될 때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자극도 얻을 수 있었고 함께 열심히 하는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표준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출결 관리를 따로 하는 것도 나태해질 때 바자관의 등원에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서 좋았습니다. 매달 보는 메가 대성 모의고사가 실전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행했던 모의고사는 학급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어서 크게 긴장이 되지 않았던 반면 메가 대성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장과 동일하게 구현하여 시행하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실제 수능장에서 자신감 있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수시와 정시를 둘 다 준비하여 힘들었을 때가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수험 생활 내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면접이나 입시 관련된 자료도 많이 제공해주시고 무엇보다 바자관 바로 앞에 담임 선생님 부스가 있어서 쉽게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었고 심리적으로나 입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할 때도 러셀 학원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 공부 흐름을 끊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나태해지기 쉬운 코로나 기간에도 러셀에서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도움도 주고 응원도 해준 것이 수험생활 동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능 시간표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표준 시간표가 있어서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추어 과목별로 공부를 했던 것이 실제 수능 고사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능 직전 10월 11월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수시 최저가 높은 학교만 지원했고 모의고사를 쳤을 때 점수 변동이 심한 과목들이 있어서 불안감이 컸는데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능과 똑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모의고사를 풀고 수능 시험날 읽을 행동 강령 노트 등을 만들면서 불안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의 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결국 끝은 있으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수험생활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화이팅!